안녕하세요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윤소정 수석님의 해외채권 주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간 미국 국채 동향입니다 지난 주간 미국채 금리는 2년물 6.9bp 하락, 10년물 19.3bp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5주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10월의 고점을 74bp 하회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11월 CPI 발표 및 12월 FOMC가 모두 예정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11월 CPI 상승률은 연간 기준으로 7.4%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률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더라도 연준은 직접 물가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통했던 대로 높아질 최종 금리를 강조하는 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2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 50bp 인상을 예상하며 23년 점도표 중앙값이 25bp 이상 상향되면서 5% 이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에 채권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고용지수 및 PPI는 연준이 완화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경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1월 물가 발표 이후 채권금리 하락을 견인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폭 하향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12월 FOMC에서 그 기대가 충족된 이후에는 인상폭이나 물가보다도 연준의 단호한 스탠스에 주목할 것입니다.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금리 상승 및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폭 축소를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한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